안녕하세요. 서현우 간호사입니다. COVID-19 발발과 함께 ARDS가 만연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프론 포지션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엎드려 돌아눕게 한다? 보바위? 왜 환자를 돌아눕게 할까요? 정답은 중력과 ARDS의 특성에 있습니다. 폐는 앞쪽과 뒤쪽이 있는데 뒤쪽 부분이 면적이 넓고 폐포가 많이 존재합니다. ARDS 환자에게는 뒤쪽 렁이 콜랩스되는 특징이 있으며 슈파인 포지션에서 심장에 의해 뒤쪽 렁이 눌리게 되어 콜랩스되는 현상이 더해져 환자의 호흡 역학은 더욱 악화되어 버립니다. 반면 프론 포지션을 적용하면 뒤쪽 렁이 심장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받는 압력이 감소하고 뒤쪽 렁에 콜랩스된 폐포들이 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폐 기저부의 허탈과 부종이 슈파인 포지션 때보다 감소됨으로써 환기 관류 불균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ARDS에서 프론 포지션을 취해주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론 포지션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환자가 대략 PF 레이시오 150 미만의 저산소혈증이 있고 체스 CT상 상당한 노잘 컨솔리데이션이 나타난 경우 프론 포지션을 시행합니다. 반대로 프론 포지션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는 부계내압이 상승하거나 수술과 관련돼서 금기증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주세요. 프론 포지션이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프론 포지션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쌤, 프론 포지션 하죠? 프론이요? 첫 번째, 프리퍼레이션 단계입니다.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앵커페스트와 같은 엔도트라키얼 튜브 홀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입술과 구강 등의 욕창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론 포지션을 위해 이 튜브를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하거나 더말 패드를 통해 피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특히 트라키오스토미 튜브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프론 포지션 시 절개관이 눌리거나 비틀어져 버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길이가 충분히 긴 튜브로 교환하거나 프론 포지션 시행 후 엑스레이를 통한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맥 주입 중인 약물 라인이 짧지 않도록 주의하고 돌아누울 방향에 맞춰 위치를 미리 조정해 줘야 됩니다. 3리드 EKG 일렉트로이드의 경우 프론 포지션을 취했을 때 쉽게 떼서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환자의 흉부에 넓게 부착해줍니다. 5리드의 경우 잠깐 떼었다가 프론을 돌린 후 등 뒤에 다시 부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뒤로 돌아누울 경우 심장의 전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슈파인 포지션에서의 위치와 반대로 일렉트로이드를 부착합니다. 환자의 환희를 제거하고 프론 포지션 시 압박 예상 부위에 예방적으로 욕창 드레싱을 적용해둡니다. 폴리카테터나 체스트 튜브 등 프론 포지션을 예상하여 위치를 이동해 놓습니다. 폴리카테터의 경우 다리 사이 아래로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원활한 프론 포지션을 위해서 이런 준비사항을 꼭 챙겨주세요. 쌤, 여기 준비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스탠딩 단계. 다 됐어요? 네, 여기 프론 포지션 좀 도와주세요. 프론 포지션의 경우 최소 4명의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프리퍼레이션 단계를 완료 후 담당 주치와 포지션을 도와줄 간호사를 더 부릅니다. 자, 머리 빼겠습니다. 자, 저 베개 좀 가져올게요. 담당인은 프로닝 시 환자의 인공기들을 유지 관리를 위해서 환자의 머리 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몸통 양쪽에 2명, 하지 양쪽에 1명 또는 2명의 간호사가 위치합니다. 세 번째, 펠로우 포지셔닝 단계입니다. 깨끗한 침대 시트를 이용하여 머리와 목을 남겨두고 환자 위에 시트를 덮어줍니다. 미리 시트를 덮어놓아야 프론 포지션 시 라테랄 변경할 때 환자를 들어올리기 편해집니다. 환자의 흉부, 골반, 무릎 아래에 베개를 올려놓습니다. 환자가 프론 포지션을 취했을 때 환자를 받쳐주는 베개의 특징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션트 래핑 단계입니다. 환자의 몸통에 놓아진 베개 위로 시트를 씌워줍니다. 시트의 가장자리를 잡은 후 환자를 감싸기 위해 단단히 말아줍니다. 이때 환자의 양팔을 몸통에 밀착시켜줍니다. 준비됐습니까? 다섯 번째, 수평적 이동과 포지셔닝 단계입니다. 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세트럴란이 이쪽에 있으니까 환자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 겁니다. 네. 제가 구령할게요. 환자의 회전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IV 라인이 더 많은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여 반대로 돌리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정맥관이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환자를 중심정맥과 방향으로 수평 이동시킨 후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살짝 옆으로 돌리고. 자, 하나, 둘, 셋. 양쪽 난간을 내려 한 번에 수평 이동 후 반대로 180도 회전하는 방법이 있고, 영상에서처럼 난간을 올린 상태로 환자를 수평 이동하고 90도 돌리고 180도, 이렇게 단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단계적 방법은 90도 회전 후 의료진들이 손을 바꿔잡거나 일렉트로이드를 등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자, 당길게요.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다같이 환자를 회전시킵니다. 머리 쪽 의료진은 한 손으로 인공기도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 뒷부분을 지지하여야 합니다. 베개 위치만 잘 맞춰주세요. 환자가 돌아간 뒤에는 헤드 투 사이드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네, 이제 일렉트로이드 등으로 붙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닝 컴플리트 단계입니다. 환자의 EKG 일렉트로이드를 등에 부착하여 심전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팔을 위로 올려주며 팔꿈치는 90도, 손바닥은 침대를 향하게 놓아줍니다. 허리가 익스텐션 되지 않도록 하여 침상 전체가 10에서 15도 정도 비스듬하게 올려줍니다. 침대는 리버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해주고, 이런 자세는 얼굴 부종을 최소화하고 NG튜브의 삼킴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인공호흡기의 감시 요소를 포지션 체인지 전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환자의 혈력학적인 상태 및 산소화 상태를 프롬 포지션 전후 비교 평가하고 각종 라인들이 꺾이는 곳이 없는지 관찰하며 잘 고정해줍니다. 프론 포지션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포지션 지지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론 필로우가 있다면 배드 위로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 프론 필로우를 놓고 그에 맞춰 환자를 윗방향으로 올려 베개에 환자 머리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놓는 팔 아래 베개를 받쳐주는 자세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프론 포지션 관리 방법입니다. 저희 환자분 라테랄 하겠습니다. 시트 잡아주시고 제가 고개 잡을게요. 프로닝 중에 환자의 머리와 팔의 자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라테랄 자세 변경 시에는 머리맡에 주치의 또는 선임 간호사가 머리를 잡아 좌우로 돌려야 됩니다. 침대 측면에는 간호사가 위치하여 환자 밑에 맞춰진 시트를 이용해 환자를 들어 올리고 베개의 위치를 바꿔주며 라테랄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제가 머리 들 테니까는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환자분 살짝만 위로 올릴게요. 자, 잡아주시고 하나, 둘. 네, 좋습니다. 팔 위로 올려주실게요. 프론 라테랄 시 베개가 받쳐지는 곳의 팔은 팔꿈치를 90도로 굴곡시켜 위로 올리고, 다른 한쪽 베개가 받쳐지지 않은 곳의 팔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한번 살짝 보면 돼. 네, 좋습니다. 프로닝 시 안구질환 발생률이 높으므로 적절한 테이프를 이용해 안구를 닫아주고, 주기적으로 빛반사 평가와 함께 각막의 청결을 확인하며 적절한 윤활제를 이용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가 입술을 압박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엔도트라키알 튜브 개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석션 카테터가 잘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튜브 삽입 위치나 그리고 필요시 ETCO2 모니터링을 통해서 튜브의 위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다리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고, 폴리카테터도 양 다리 사이면 어느 위치든 선이 인체를 압박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수액 및 약물 주입은 주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라인도 환자 밑에 없어야 됩니다. 흉관 등이 삽입되어 있다면 드레인과 석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해 랩인 튜브를 이용해서 피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쌤, 예. 그러면 우리 프로는 몇 시간 정도 유지할까요? 일단은 한 16시간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따 30분 뒤에 AVG 팔로우업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환자 호전 추세 보면서 결정할게. 네, 알겠습니다. 30분 뒤에 AVG 확인할게요. 네. 예. 아까 ABJ 팔로우 했는데요. 지금 피프레티브가 147로 오히려 조금 더 감소하긴 했네요. 아, 그래요?
로우타이드는 잘 유지되고 있는데 핍을 좀 더 올려볼까? 아, 근데 그래도 푼하고 네. 바이탈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퍼퓨전이랑 석션 좀 한 다음에 한자 30분 뒤에 AVG 한번 또 볼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쌤! 아, 네! 저희 죄송한데 네. 프론 백이 하나 남는 거 있을까요? 저희 트라키오스토미 튜브 가진 사람 프론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또예요? 아, 근데 지금 저희 다 쓰고 있어가지고 네. 옆에 SRCU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라키오 환자 만약에 없으면 네. 이비인후과 연락해가지고 네. 치튜브를 어드저스터블 튜브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올게요. 네. 아, 쌤 그러면 환자 잘 봐주세요. 아, 네. 쌤. 네. 그 저희가 미리 좀 네. 알아두려고 하는데 네. 혹시 이 상태에서 환자가 네. 어레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프론 포지션에서 CPR 상황이 발생하면은 즉시 컴프레션 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환자를 슈파인으로 돌리고 이렇게 위치 잡고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흉부 압박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버려서 이 상태에서 이제 흉부 압박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점은 환자의 날개뼈 아래쪽 선에 맞춰서 흉부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대로 하면 이 심장을 받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셀라인 1L짜리 있나요? 네. 이거를 이 스포넘 아래쪽에 받쳐줘야 돼요. 이거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스포넘 아래쪽에 받쳐야 컴프레션을 하면 아래가 힘을 받아서 심장 마사지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셀라인 백 꼭 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스파이널 뭐가 골절이 있다 양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컴프레션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뭐 디피블레이션을 친다고 하면은 패드 잠깐 줘보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이 스터넘 위치는 이 전기 충격 흐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요 에이펙스는 그대로 에이펙스에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펙스는 원래 하던 대로 에이펙스 위치에 두고 이 스터넘 패드는 이제 그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그 스페이스에 놔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전기 충격을 주시면 이제 충격이 들어갑니다. 에이펙스는 에이펙스 자리. 네. 충격 흐름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잘 기억해주세요. 네. CPR 안 날 겁니다. 프론 포지션은 임상에서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 각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영상에서의 의료진수보다 더욱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어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프론 포지션은 합병증 및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화된 의료진들이 협력하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론 포지션이 일상이 돼버린 의료기관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해본 의료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중증 ARDS 그리고 프론 포지션이 대두되는 것처럼 앞으로 포지션에서 프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따라서 저희 소년간호사 유튜브 영상을 비롯하여 블로그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 잘 참고하셔 각 상황에 맞도록 알맞게 연습하고 임상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